여러분, 오늘 태풍이 와서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, 대통령실도 계속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, 대통령실과 언론과의 그 소통에서 알려드릴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최지현 법률비서관실 선임 행정관과 김기흥 대변실 행정관 두 분이 새로 부대변인으로 임명됐습니다. 두분 모두 이미 우리 언론 여러분과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소통을 해왔고, 두분 사이에서도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대변인실이 그리고 대통령실이 우리 언론인 여러분과 소통하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. 저도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합니다. 앞으로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새로 임명된 두 부대변인의 인사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신임 최지현 부대변인입니다. 앞으로 언론과 국민들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그 정확하고 빠르게 열심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신임 부대변인 김기흥입니다. 사회자 석에서 여기까지 한 세네 걸음밖에 안 되는데 좀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. 질문을 하는 위치에서 대답을 하는 위치로 바뀐 지한 800일 다 돼갑니다.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. 국민의 선택을 받아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고요.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. 더 겸손하게 경청하고 소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